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옆구리를 잡으면 한 주먹이나 되는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처럼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한번 붙어 있는 살은 잘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 이번. 이 비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비만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호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비만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숨 쉬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운동보다도 이 생활 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숨 쉬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 관리와 호흡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공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호흡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기만 했다고 하면 우리는 질병도 모르고 그리고 또 비만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과는 너무 동떨어진 환경과 에덴 동산의 살이 생활습관과는 너무 다른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이 찾아오고 그 중에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비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백투 에덴. 이 여덟 가지 생활 습관만 우리가 잘 실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은 그 비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백투 에덴 여덟 가지 생활습관 중에서도 두 번째 에이 에어 에덴 동산의 그 프레쉬한 에어 에덴 동산의 그 신선한 공기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세포마다 잘 공급을 해주면서 이 몸속에 들어간 에너지가 축적되지 아니하고 다 연소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호흡법은 어떤 것인지 다이어트를 위한 호흡요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쁘지만 아직도 에덴 농산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숲 속을 찾아가고 바닷가를 찾아가고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 깊이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될 때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가 되고 그 포도당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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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잘 태워지면 비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태워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산소가 아주 좋은 호흡법을 통해서 충분히 몸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잘 배설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고 몸속에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는 지방 축적으로 인한 비만은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호흡요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느냐.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숨쉬기 운동이야. 뭐, 다 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호흡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 세포에 필요한 모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또이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잘 배설할 수 있을까? 그 좋은 호흡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숨을 잘 쉬는 것 같지만 대부분 너무 얕은 호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깊은 복식호흡을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복식호흡을 할 때에 어떤 건강의 유익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지방이 너무 몸 속에 많이 쌓이고 축적되면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인데 복식호흡을 잘 해주면은 지방이 잘 태워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식호흡을 한 시간 정도 해주면은요 에너지가 얼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가 아, 발표하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자전거 타기를 한 30분 정도 한 아, 에너지 소비 효과가 있고요 걷기 운동을 한 25분 정도 한 효과가 복식호흡 한 시간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에너지 소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고 때그 산소가 지방세포들을 태우면서 지방이 잘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랫배에 쌓인 그 복부 지방들이 잘 연소가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운동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복식호흡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숨을 쉬면은 아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혈관 속에 산소가 넉넉히 이제 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질들이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떡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혈액 순환이 잘안될 텐데 깊은 호흡을 하게 될 때에 피 속에 있는 지질의 상태를 아주 양호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에 피 속에 있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또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잘 이 어,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또 A,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되니까 이미 달라붙은 콜레스테롤까지도 뜯어다가 버려주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그 혈액 순환과 함께 산소가 몸 속에 있는 세포 세포마다 잘 들어가주면서 그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 속에 축적된 지방질들이 에너지로 다 태워 없어지면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지방질이 축적되지 않으면서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복식 호흡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될 때에 혈액 순환이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심장 혈관센터 홍경표 교수팀이 한번 1분당 숨을 쉴 때마다 대정맥에 이 지름이 한26% 정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을 깊이 하는 전문가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똑같은 보통 때 호흡을 할 때에 살펴보니까 이 대정맥 이 지름이 대정맥의 지름이 한48% 정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할 때는 62%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잔디밭에 물을 줄 때에 그 호수를 딱 눌러서 주름이 줄어들게 하면 물줄기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이 대동 대정맥 지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피가 빨리 돈다는 얘기입니다. 혈액 순환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될 때에 혈액 순환이 증가가 되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그 세포 세포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들이 정맥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빨리 입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면서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감소되고 그리고 지방질도 잘 연소되면서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네 번째는 복식호흡을 하게 될 때에 열량 소모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아랫배를 쭉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또 밀어 넣으면서 숨을 내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복식호흡을 할 때마다 아랫배의 근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만 아니라, 여기 횡경막이 상하로 복식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냥 얕은 호흡을 할 때보다도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에서 이 에너지를 태우는 산소가 공급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설되는 작용이 증가가 되면서 하루 똑같은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더 많이 태워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고 축적되는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복, 복식 호흡을 하면은요 복부 지방, 특별히 복부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복부 지방 그 부분에 쌓여 있는 지방들이 복근이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지방세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포보다도 이 지방질이 잘 태워지면서 이복부에 혈액도 잘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복부의 근육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곳에 이제 체온이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축적된 지방이. 연소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이 쭉쭉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복식호흡을 하면 소화불량증에 걸린 사람들 또 변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아래에 아랫배에 있는 복근이 자꾸 움직이고 또그 근육이 단련이 되면서 복압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복식 호흡할 때마다 이 소장과 대장의 자극이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장과 대장의 운동이 연약해지면서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변비가 있는 환자들에게 그곳에 자극이 가면서 소화도 잘 되고 또한 배설도 잘 되면서. 변비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부룩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숨쉬기 운동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 복식 호흡을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허전할 때에 마치 배가 비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음식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증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는 심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은 교감신경은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부교감신경 중에서도 미주신경이 이 횡격막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할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이고 그때마다 바로 미주신경인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부교감신경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이 됩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할 때에 교감 신경이 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완이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또 연구를 해보면은요 복식 호흡을 한 30분만 해주어도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알파파가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할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 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면증을 복식호흡은 치료해주게 됩니다. 복식호흡을 해주면은 이 뇌세포에까지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고 또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뇌세포가 평안을 찾게 되고. 드디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식호흡은 신경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느긋하게 이완시켜주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불면증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또 숙면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렙틴 홀몬의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렙틴 홀몬이 많이 나오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렙틴 홀몬이 좀덜 나오는 사람들은 밤1 0 시쯤에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은 남이 이나 어떤 밤 것을 먹게 되고 그것은 그대로 살이 가는데 오늘날 많은 비만 환자들의 그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해 보면 밤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 렙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서 밤에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야식을 하면서 오는 그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 복식호흡을 하면은요 심리신경면역학적인 효과가 있는데 전북대 의대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하루에 80분씩 복식 호흡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복식 호흡을 하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그 복식 호흡을 한 사람들은 면역물질인 면역글로불인 A가. 아그 복식 호흡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8배 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 불안은 1.3배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복식 호흡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또 면역력은 높아지고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신경질이 나면서 밥을 자꾸 먹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호흡을 합니다. 하나는 흉식 호흡인데 보통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특별히 훈련받지 않으면 흉식 호흡을 합니다. 이 가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호흡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짧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100%다 내뱉지를 못하면서 여러가지 질병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숨을 여기 가슴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로 좀 깊숙이 쉬는 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허파 주머니를 살펴보면은 왜 복식호흡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허파는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집니다. 좌측에는 심장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허파의 가지가 상엽 하엽 이렇게 두 가지 공기 주머니가 있고요. 또이 오른쪽에는요 상엽, 중엽, 하엽 세 가지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흉식 호흡을 할 때는 너무 호흡이 얕기 때문에 상엽, 중엽 정도까지만 산소가 들어오고 또 이산화탄소는 또 충분히 내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랫배를 쭉 내밀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상엽, 중엽, 하엽까지 산소가 들어오고 아랫배를 쭉 내밀면서 숨을 내쉬면 마지막 이산화탄소까지 다내 품어지면서 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다 배설되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아랫배를 쭉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밀어 넣으면서 숨을 내뱉는 것 배로 숨을 쉬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 그 호흡이 왜 필요한가?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를 보면은요, 아랫배를 쭉내밀면이병 속에 고무풍선을 놓고 아, 밑에 이 주머니를 쭉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넣어놓은 그 풍선 속에는 압력이 그 부분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풍선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를 내밀고 이 속에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주면 내부 공간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허파 마지막 하엽까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몸 속에는 60조개 이상의 세포 세포 세포마다 필요한 생명의 원동력 그 산소를 다 공급을 해 주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은 육적인 육체의 세포와 정신적인 이 영적인 에너지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 육적인 호흡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산소와 같은 성령을 들이 마시는 호흡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아,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를 내 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악의 노폐물들을 또다 회개하고 버리는 이 영적인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깊은 영적인 호흡,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필요한 그 영적인 산소와 같은 성령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호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잘 내뱉는 호기를 살펴보면은요, 공기 주머니를 쭉 밀어 넣으면. 그병 속에 있는 압력이 압축이 되면서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압축에 의해서 풍선 속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랫배를 쭉 밀어 넣으면서 숨을 내 품으면 이 허파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짓눌리는 압력에 의해서 100%다 배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0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있거든. 이 모든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 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린 해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투에덴 8가지 중에서도 에이, 에어, 에덴 동산의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이 노폐물을 충분히 다 내뿜는 복식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이 백투에덴 8가지 생활습관을 통해서 비만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이 주석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 이 아랫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비만이 있고 모든 질병은 비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당뇨병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고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 좌골에 있는 신경이 짓눌려지면서 좌골신경통이 있었습니다 한 열발 자국도 걷지 못해서 허리에 통증 때문에 주저 앉아서 다리를 두들기다가 다시 또 걸어야 되는 그런 당뇨 말기 합병증 증세가 이제 밀려왔고 눈은 안개 낀 것처럼 어두고 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백투에덴에서는 그저 무조건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여덟 가지 생활 습관을 고쳤을 때에 혈당이 인슐린을 끊고서도 이제 정상이 되고 흐리드리다고 안개 낀 것처럼 시력이 떨어졌었는데 하루 만에 안경을 벗고서도 성경책이 보일 만큼 시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4일, 5일이 지나면서 열 발자국도 걷지 못했었던 물이 만보를 한꺼번에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한달 만에 16파운드가 빠졌고요. 한번 빠진 것은 요요 현상 없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드디어 비만증이 해결되고 30년 이 합병증까지 밀려오던 당뇨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고 또 고혈압이 사라지고 그래서 한 보따리씩 하루에 먹던 그 약들을 다 이제 버리고서도 아직까지 3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만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근본적으로 에덴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곳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비만을 정복하고 비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